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웅 난이도 마지막으로 공략을 올려드려요. 그 불단 공략인데 예전에 올렸던 거를 다 이제 섞어가지고 그 인게임 영상이랑 제가 설명했던 그 자료 있죠. 그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그 바닥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종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인게임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그 공략 그거 있죠? 오른쪽은 공략이에요. 그래서 인게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액화 주옥불 있죠? 액화 주옥불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이거 공략을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바닥 있죠? 이게 지금 액화 주옥불이에요. 지금 그 공대원들이 보호막 없이 다 맞은 이유는 요 트라이 때 선풀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 원래는 그 힐러분들이 보호막을 써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카 지옥불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페이지 때 굴단에 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굴단에 손을 쓰면 쫄이 이렇게 3명이 차례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이게 굴단의 손이에요. 이큰 바닥 있죠? 보라색의 큰 바닥. 이 바닥이 굴단의 손인데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쫄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쫄이에요, 얘. 그리고 얘 스킬은 두 가지예요. 탱커한테 그 즉사시키는 스킬이랑 지옥 방청탑이라는 스킬인데, 탱커분은 도발하셔가지고 행하고 있으시다가 이 한 방에 죽이는 스킬을 쓰면 그 본인 생존기를 쓰시면 돼요. 딜러분들은 물론 이 쫄을 이제 때리고 있는 거죠. 에카 주옥불 날라오면 바닥 깔리죠? 보호막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 발산이에요. 지옥 발산. 지옥 발산은 제가 예전에 공략에서 설명해 드릴 때 레이저 쏜다고 그랬죠? 굴단을. 이런 식으로 레이저 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옥 발산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쫄이 나왔어요, 보면. 첫 번째 쫄도 나왔고 두 번째 쫄도 나왔는데 두 번째 쫄이 나오면서 지옥 발산도 쓰죠. 그래서 이제 쫄두 마리가 있는 상태이고 지옥 발산이 날라온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옥 발산이 쓰는 걸 확인이 되면 본인이 피할 수 있으면 이 지옥 발산 쓰기 전에 아만투 능력 있죠, 딜러분들. 아만투 능력을 지금 한번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쫄이 나오고 지옥 발산 안 맞는 걸 확인하시면. 지옥 발산 쓰기도 전인데 아만투는 바로 썼다가 지옥 발산 맞아버리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버프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 디버프 창이 생기죠. 버프인데 디버프 창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버프라고 해야 될지 디버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만투 능력은 이 지옥 발산에 맞아도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계시면 쓰시고, 그게 아니면 지옥 발산 쓰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딜러분들 아만투는 쓰시면 좋아요. 탱커분들은 이 페일가드 있죠? 갑자기 한글로 이름을 까먹었는데, 얘가 그한 방에 때려 죽이는 스킬을 쓸때그 탱커 그 아만투 능력 그 6초 무적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산 올라오는 거 있죠? 이 산이 지옥 방청탑이라는 스킬이에요. 이세 가지 세 개의 산이 올라오는데 피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캐스팅해서 때리는 게 아마 탱커 한 방에 죽이는 스킬일 텐데, 이때 탱커분이 타이밍 보셔가지고 어차피 지속시간 6초예요. 쓰셔가지고 사시면 돼요. 생존 자기 야만투 능력을. 네, 그리고 세 번째 바닥에 내려오죠. 네, 마지막 쫄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쫄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에카 지옥불 또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냥 바닥 계속 보시면서 차례대로 두 번째 줄 잡고 첫 번째 줄 잡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줄은 맨 마지막에 잡으시면 돼요. 이게 바닥에 나와요. 그래서 저 가능하면 좀 멀리 피하시던지 아니면 그 보호막 안으로 가시던지 하면 되는데, 굳이 멀리 피할 수 있으면 보호막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멀리 있으면 데미지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막이 좀 전에 그 에카 지옥불 있죠, 그 근처에 깔리고 본인은 멀리 있다, 굳이 보호막에 들어가서 보호막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애시당초 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쫄두 마리 다 잡고 마지막 쫄 잡는 상황이에요. 벌써 다 죽어요. 쫄들이 굉장히 빨리 녹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쫄을 워낙 빨리 녹였기 때문에 응시가 하나도 없죠. 쫄들이 굉장히 빨리 녹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쫄이 나왔을 때 타이밍 보셔가지고 딜러분들 아만툴 다쓴 다음에 쿨기랑 아만툴 쓰셔가지고 싹다 빨리 녹여버리면 이렇게 지금 현면처럼 응시가 하나도 안 깔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시작입니다. 2페이지 시작되면 그 자리로 가셔가지고 네, 미리 정해도 되고 그 기둥으로 정해가지고 본인들 자리로 가시면 돼요. 이때 자리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굴단을 한쪽 끝에 두신 다음에 행커브는 이쪽 한쪽 끝을 바라보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자리를 잡으시고 딜러 밀리 분들은 반대쪽, 그리고 원거리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건 지금 이 자리 쪽에는 가능하면 자리 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자리가 좁잖아요. 굴단이 나중에 튕겨내는 스킬 써서 여기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이름이 지옥의 결속이라는 스킬인데, 지옥 결속이 아니라 강화된 지옥의 결속이 있어요. 지옥 결속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데, 강화된 지옥 결속에 걸리면 튕겨낸 다음에 지옥 결속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있다가 걸리면 바로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아마 안전할 거예요. 원거리 분들은 좀 앞뒤로 상기하신 다음에 붙잡골 모양 있죠? 붙잡골 형태. 이런 식으로 요 각도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만약 원거리가 본진에 있지 않고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지금 본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계에 있는 상태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쪽 각도에 있다면 강화된 지옥의 결속을 맞게 되면 여기 끝에까지 가게 돼요. 원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으면 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날아가게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갔다 오면 좀 오래 걸려요. 바로 뒤에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본진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같이 지옥 결속 맞아줘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애시당초 이런 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튕겨 맞으면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저 끝에 날아가니까 그 본진 분들이 가주기가 힘들어요. 뭐 밀리 분들도 이쪽에서부터 이쪽 사이로 쓰시면 돼요. 밀리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이속 빠른 분들이 갔다 와서 가서 같은 밀리분이 걸리셨으면 만약에 풀어주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본진 분들이 여기 갔다 오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밀리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 잡으시는 게 좋아요. 승커브는 이쪽에 잡으셔서 강화된 결속 걸리시면 이쪽에서 자기 스스로 알려주셔야 돼요. 자기 그 아만툴 생존기가 있으면 혼자서 나오시고, 아만툴 생존기가 없으면 바로 말하셔야 돼요. 파티원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빨리 재빨리, 왜냐면 굴단 낫은 계속, 2페이지 때 굴단 낫은 탱커 두 분이서 계속 붙고 떨어지고 11초마다 하시는 거 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탱커가. 그래서 본인이 아만툴 생존기가 있으면 있다고, 신호를 없을 때만 말하는 걸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탱커가 별말안 하면 붙어주지 마시고, 탱커가 자기 아만툴 없다고 말하시면 본진 분들이 붙어서 같이 풀어주시고 다시 나오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영상을 보시면 이 페이지 시작할 때는 넉백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법 같은 경우는 불태우기 쓰시면 안에 무적인 상태에서도 불태우기 그 유물무기 특성으로 이속이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 불태우기로 이속 증가시킨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옥 결석이 걸렸죠, 지금. 이게 뭐냐면 2페이지 때 나오는 굴단의 성이에요. 굴단의 성. 1페이지 때는 큰 쫄들인데 이번에는 이 공포의 군주가 나와요. 이 공포의 군주는 무조건 전부 차단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빨리 녹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아만툴 딜러분들 두 번째 아만툴 용약은 이 공포의 군주가 나오면 바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번. 그래서 이 공포의 군주를 빨리빨리 녹이시면 돼요. 캐스팅 지금 차단이 된 거예요, 이게. 차단을 하다가, 캐스팅 하다 차단되면 조금씩 강해지는데,
딜러분들이 전원 딜로 녹여버리면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유단의 눈이라는 스킬을 쓰죠. 여기 보면 이 눈알이 있어요. 잘 조그만한 게. 이게 구유단의 눈인데, 이 구유단의 눈이 이런 식으로 한 개에서 막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와요. 이거를 재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구유단의 눈은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유단의 눈은 이 복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강화된 구유단의 눈이 되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광 데미지를 다중 타겟에 주기 때문에 나중에 3페이지 되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돌단의 눈은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녹이셔야 돼. 강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초록색인데 강화된 눈이 되면 한두 개씩 뽑으면서 주황색 눈으로 바뀌어요. 좀 커질 거예요, 아마 그 모양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 지옥군주랑 눈이랑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는. 지옥교에서 처음에는 그냥 걸려요. 제자리에 걸려요. 처음에, 약할 때. 근데 이제 네임드 강화된 지옥교석을 쓰게 되면 저기 멀리 튕겨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나가줘 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강화된 지옥교석이 아닐 거예요. 네, 두 번째 쫄 나오죠. 두 번째 쫄은 아만투 능력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아만투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불단이 이제 자기 능력을 쓸 거예요. 이 액화 지옥불을 던져요, 한번. 지금 액화 지옥불 날라오죠? 이거 맞으면 사라져요, 아만툴이. 보호막을 쓰든 말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두 번째 아만툴 능력을 써주시면 돼요, 딜러분들은. 눈도 나왔죠, 다시. 네, 불단의 눈 여기 있는 거. 불단의 눈이랑 다시 저, 드레드노 있죠? 드레드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밖에 지금 대상자 두 명이 걸려있죠, 지금. 징표 동그라미 옆에 분도 한명더 있는데 이게 바로 강화된 그 이름 뭐였더라? 지옥의 결속이에요. 끝에 걸리잖아요. 본진 이따 튕겨져 나와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본진 분들 딜 따지지 마시고 힐러 분들은 그 힐을 해야 되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원거리 분들 전원 나와가지고 같이 맞아 주셔야 돼요. 힐러 분들도 한 명, 두명 정도 나와가지고 보호막 깔아 주셔야 돼요 안에다가. 그러면 그 피해가 적게 들어오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차례대로 맞는 거예요. 동시에 맞는 게 아니라 터트리고 가서 또 터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멀리에서 생길 수 있어요. 네, 딜 포기하시고 가셔가지고 풀어주시고 오시면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두 번째 쫄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 공포의 군주 두번 나왔잖아요. 세 번째는 늦게 나와요. 세 번째 공포의 군주는 한참 있다 나와요. 언제 나오냐? 지금 아만툴 능력이 활성화되면 이걸 한번 더 쓰시는 거예요. 아만툴 누를. 아만툴 능력을. 그 다음 능력은 그냥 쓰시면 돼요. 돌아오면. 자기가 딜 타임이 되면. 그 다음 아만툴 눈 쓰실 때 나와요. 마지막 쫄은. 지금은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풀기 싹다 쓰고 아만툴 눈 지금 쓴 거예요. 쫄이 없는데도. 왜냐면 지금은 쫄이 늦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주시면 좋아요. 요 바닥 하나 깔렸죠? 이게 뭐냐면 강화된 액화 지옥불이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액화 지옥불이 원래 펑 터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펑 터지면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바닥이 생겨요. 그래서 액화 지옥불 확인하시면 이제 아만툴 눈 쓰시고 이제 구일단 열심히 때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때리다 보면 아만툴 이 딜러 능력이 55초죠. 네, 네 번째가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죠. 첫 번째 거는 1페이지 쫄때 쓰고, 두 번째 거 2페이지 첫 쫄, 세 번째 거 2페이지 두 번째 쫄, 네 번째 거는 쿨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딜러 기준으로 아만툴 눈은 드레드노어가 또 나와요. 그때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생겼으니까 탱커분이 보기 힘들면 양꾼이나 아니면 원거리 분이 본인이 어그를 드신 다음에 탱커 쪽으로 데려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쫄이 나오면 이때 이제 또 한번 써주시면 돼요. 아만툴 눈 능력을. 그래가지고 이 파티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 파티는
요세 번째 줄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아마 아만투 능력 한번더쓸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더 써주시고, 힐러분들도 이제 탱커분들도 자기 아만투 능력을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3페이지 되면 사라져요. 지금 이게 강화된 눈이에요. 지금 빨대 꽂혀서 광 데미지 팡팡 줬죠, 좀 전에. 이게 강화된 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상계 하셔가지고, 절대 상계가 중요해요, 상계가. 한 방에 본진 싹 쓸려버리니까 상계를 하셔가지고 눈을 제일 빨리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팡팡 터져요, 대상자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을 빨리 잡아주시고, 다시 굴단에 때리는 거 반복하시다 보면 3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3페이지가 시작하게 되면 이 영혼의 샘을 가운데 굴단이 만들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이 굴단의 강화된 굴단의 눈, 그리고 살게라스의 불꽃, 그리고 파괴자의 폭풍,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중간중간에 굴단이 이 영혼의 샘 폭발시키는 스킬도 한번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위협적인 스킬이 없어요. 영웅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파요, 전부. 살게라이스의 불꽃도 아프고, 굴단의 눈도 아프고, 영혼샘 폭발시키는 것도 아프고, 파괴자의 폭풍은 그냥 터져서 죽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생존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3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요, 3페이지 때 시작되는.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영혼의 샘을 만들죠, 지금 가운데. 그럼 이때 블러드 키시고 두 번째 물약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때리시는 거예요. 살게라스의 불꽃이 걸리죠, 지금 대상자에. 그럼 멀리 가셔가지고 까시면 돼요, 바닥을 차례대로. 살게라스의 불꽃이에요, 저기. 그리고 잘 보시면 이거 날라댕이죠, 여기. 이거 있죠, 날라댕이는 거. 얘네들 뭐 뱅뱅 돌잖아요, 지금 신비한 화살처럼. 얘네들 날라댕이는 거 있죠, 뱅뱅 도는 거. 이게 뭐냐면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파티원들한테서 떨어져 나간 영혼. 이 영혼을 안에 있는 분들이 상기하셔가지고 맞을 때마다, 영혼을 흡수할 때마다 디버프가 중첩되는데, 웬만하면 이 전투 동안은 풀리지 않아요. 무적기 이런 거 써도 디버프가 풀리지 않고, 점점 그 도트 데미지를 점점 많이 맞는 거기 때문에 파티원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맞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들이 잘안 들어온 상태여서 제가 지금 여러 중첩을 맞는 거예요. 이 중첩이 쌓이죠? 지금 하나 쌓인 거예요. 이걸 잡으면 영혼이 뺑뺑 돌다가 저한테 박혀요. 이게 뒤로 싹 하면서 별똥병처럼 팍 박히죠? 이러면은 조금씩 박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영혼 부식 3중첩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원 안에 파티원이, 원래는 파티별로 지정해서 5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 포함해서 이분이랑, 이분은 들어온, 이분은 아마 가짜일 거예요. 그 법사가 쓰는 환영 있죠?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두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받은 상태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 빨대 꽂는 건 뭐냐? 굉장히 아파 보이죠? 굴단의 눈이에요. 강화된 굴단의 눈. 에다가 밑에 살게라스의 바닥이 깔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위협적이기 때문에 굴단의 눈을 최대한 빨리 녹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눈, 이 가운데 보시면 영혼의 샘에서 계속, 영혼 샘에서 계속 이게 뺑뺑 도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오시면 돼요, 없을 때는. 그리고 이제는 계속 때리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버프 지속이 제가 얼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3중첩 3분 그대로죠. 살게라스 불꽃이 걸리시면 이렇게 뒤로 가서 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즈가 쓰는 게 마지막 스킬이에요. 파괴자의 폭풍. 3번 연속 조금씩 바닥이 커지면서 쓸어버리는 스킬이니까 이때 조심하셔가지고 빠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죠, 바닥, 검정 색깔 바닥이. 그 대신에 이 검정 색깔 바닥 안에 있던 살게라스 바닥은 사라지게 돼요. 지금 여기 바닥 몇개 있잖아요, 빨간 색깔 바닥. 이런 거 사라져요, 없어지죠, 싹. 이래서 살게라스 바닥은 웬만하면 그 구이단 근처에서 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눈이 나오고 영혼도 돌아다닐 거예요. 보시면 영혼 아직도 돌아다니죠? 이때 이제 또 들어가서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안에 지금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이 이제 이후에 들어와서 제가 빠지긴 했는데, 다 5중첩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조금 생명이 위험해졌죠, 5중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반복이에요.
지금까지 한게 막판은 끝이에요. 굉장히 아프다는 거. 그래서 생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 중요한 건그 막패 때는 가능하면 개인 생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영혼이 이렇게 날라다니면 안 돼요, 위에서. 영혼이 날라다니면 많이 날라다닌다. 근데 안에 아무도 없다. 한 명이 희생해서라도 들어가서 영혼을 좀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 불단이 중간중간 영혼을 터트려요. 안에 있는 거싹다 비워버려요. 싹다 터트려버리고. 근데 그 터트린 스킬 쓰기 직전까지 뭐안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영혼이 다찬 상태에서는 영혼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죠. 중간중간마다 불단이 영혼 뽑아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만약에 이미 안에가 다차 있는 상태면 공대원 전체한테 광대미지를 줘요. 영혼이 들어갈 때마다 그 불단이 영혼샘에 있는 영혼을 싹다 소진시켜서 광대미지 들어가게 하는 그 타임이 아닌데도 광대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영혼샘 안에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근데 안에 아무도 없다. 본인이 들어가셔가지고 영혼을 그냥 먹어버리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공략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살게라스의 눈이거든요. 굴단의 눈, 강화된 굴단의 눈을 최대한 빨리 녹이시고, 본인이 강화된 굴단의 눈그 레이저에 꽂혔는데 죽을 것 같다. 멀리 도망가시면 살아요. 굴단의 눈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한테 빨대 꽂혀, 주황색깔 빨대 꽂혀. 근데 이 데미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버틸 수 없겠다. 멀리 도망가면 빨대 사라져요. 다른 사람한테 빨대가 넘어가는 건데, 진짜 막 정말 너무 아파서 한대더 맞으면 죽을 것 같다 하면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웅 난이도 공략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그 다음 이후로는 이제 신화 난이도 공략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